안녕하세요. 단호한 다이어트 고민 상담소의 단호한 제시, 단호 에디터 레아예요. 반가워요. 안녕. 이번 주 주제는 뭔가요? 이번 주는 살을 빨리 빼고 싶은데 아침이랑 저녁 중에 언제 운동을 해야 살이 더 빨리 빠지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일단 되게 많은 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공복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면 살이 빨리 빠진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요. 연구 결과들 중에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할 때 탄수화물이랑 지방을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지방을 사용하는 비율이 더 많다 이렇게 나온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어쨌든 조산모사예요. 왜 조산모사냐면은 결국 하루 동안에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아침 운동을 해서 지방을 좀 많이 썼으면 또 그만큼 지방 소모량 약간 낮추고 탄수화물 소모량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아침에 꼭 공복을 지켜서 꼭 유산소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빨리 빠지고 그렇지 않은 살이 빨리 빠지지 않는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내가 아침에 운동을 하든 저녁에 운동을 하든 내 생활 패턴에 맞게 내가 지속 가능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찾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아침 운동을 할 때 장단점이나 저녁 운동을 할 때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거를 알려드릴 테니까 장단점을 좀 고려했을 때 나한테 맞는 시간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네. 아침 운동의 장단점이 뭘까요? 일단 아침 운동의 제일 최고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녁에 밥을 자기 4시간 전에 먹고 수면을 하고 나서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복인 상태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때는 확실히 그 운동하는 기간에 체지방 연소를 잘 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맞고 특히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해주면 내가 운동이 끝나고 나서 칼로리 소모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운동을 해주면 그 근육이 계속 이제 버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운동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면 돼요. 평소보다. 그래서 아침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해주고 틈새 운동 조금 해주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걷고 계단 있으면 계단 걷고 이렇게 해주면 정말 베스트죠. 생활습관을 그걸 활동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운동을 좀 해줬을 때 내 하루 동안 쓰는 활동 대사량이 더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칼로리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고 아침 운동의 단점은 깨자마자 몸이 계속 굳어있는 상태, 뻣뻣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약간 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워밍업을 좀 해주시고 근육을 좀 말랑말랑하게 열을 내주시고 운동한다 이렇게 네,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단점은 이제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아침에 굉장히 운동 능률이 저하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특히 막 공복 운동 한다고 무리해서 막 아무것도 안 먹고 바로 운동하시다가 픽픽 쓰러지거나 막 되게 어지러움 심하게 느끼시고 구역질이 나거나 막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한 운동을 아침에 바로 했을 때 엄마는 분이 계시고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하루 종일 피곤하다. 저녁 그러니까 아침에 운동한 날에는 하루 종일 너무 피곤하고 뭔가 능률도 안 오르고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아침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번엔 저녁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녁 운동은 뭐가 좋을까요? 일단 저녁 운동의 장점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좀 더 운동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불신 피질 호르몬이라던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저녁 7시 이후에 좀 더 활발하게 나온대요. 그런 환경에서 운동을 해주면 조금 더 똑같은 운동을 해도 운동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거는 하루 종일 내가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부상의 위험도 적고 몸도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점. 그리고 내가 아침형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저녁 시간이 아무래도 좀 더 지속 가능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다만 저녁 운동의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다 보면 수면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려고 하다 보면 좀 잠이 늦게 자게 되고
그리고 잠도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살도 잘 빠지고 지방분해도 잘 되는데 그 골든타임을 좀 놓치기가 쉽다는 점? 그럼 몸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 수면의 질도 약간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이제 수면이라는 거는 몸이 릴렉스되고 약간 편안하고 구경하고 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편안하게 잘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운동이라는 거는 맥박, 심박수 이런 것들을 다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점. 뭐 지쳐 쓰러져 잠들 수는 있겠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운동이 훨씬 더 잘 맞아요. 저는 저녁 운동을 하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일찍 자는 편이라 조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매한님은 어때요? 저는 요새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아침잠이 진짜 너무 많아서 아침 운동 죽어도 도대체 아침 운동 어떻게 해? 그런 사람들 진짜 대단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최근에 아침 운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침 운동이 오히려 되게 피곤함이 아니라 하루가 좀 약간 깨어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침 운동이 되게 좋은 거구나라는 걸 처음 느낀 것 같아요, 최근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살을 더 잘 빼려고 아침에 해야 돼요, 저녁에 해야 돼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그 한 번의 사이클을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딱 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상쾌해지고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조금 더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반면 아침에 운동을 안 하면 조금 늘어지고 점심 먹기 전 시간까지 계속 약간 게을러지고 사람이 맞아. 그리고 아침에 운동한 날에는 저녁에 되게 일찍 자고 되게 숙면을 해요. 굉장히 빨리 졸려져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국 이게 선순환 사이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한테 맞는 사이클을 찾으시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나한테 잘 맞긴 한데 아침에 너무 어지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탄수화물 흡수가 빠른 떡 작은 거 아니면은 바나나? 바나나 되게 좋고요. 과일 이런 것들로 당을 섭취해 주시고 나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운동 효율이 좋아요. 언니 다이어트 중에 떡 먹고 싶어서 엄청 참았는데 떡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 약간의 하얀 백설기나 뭐 이런 떡은 흡수가 빨라서 탄수화물이 오히려 지방을 더 잘 연소할 수 있게 해주고 운동 효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떡 드시고 싶으면 그때 드시면 됩니다. 맞아. 네. 먹고 싶은 거를 참았다가 차라리 아침에 조금 드시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초콜릿도 괜찮아요. 그쵸. 네. 나도 살을 빨리 빼고 싶은데 내 고민이 좀 해결이 안 된 기분이야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급해하지 말고 식단 관리 꾸준하게 하면서 나한테 맞는 운동 시간대 찾아서 계속 반복하고 라는 거를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언제나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마인드 성형도 꼭 같이 병행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파이팅!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편에 또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다이어트를 오늘 드리고 그럼 안녕. 안녕.